백신 패스라고 하는 문제도 이런 식으로 안 맞으면은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드 코로나 저랑 관련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총괄선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선거는 우리 당의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나은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설명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에 더해서 제가 어제는 소상공인 행사를 다녀왔습니다만은 불필요한 어쨌든 또 방역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과도한 방역으로 인해서 또 그 손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균형점을 과학적으로 찾아내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예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은 이 방역 패스, 소위 말하는 백신 패스라고 하는 문제도 이런 식으로 안 맞으면은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 어떤 반강제조의 방식으로 가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식의 건강권이라든지 자기 자식의 학습권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근본적인 헌법상의 권리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학원 백신 패스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해가면서 강제성을 두었을 때 그것이 과연 국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제도겠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정치권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 우리 당이 절대 비과학적인 주장 또는 여론에 편승한 주장으로 이렇게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다만 매우 과학적이고 실제로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비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토론자들을 뵈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있고 또 법조계, 언론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역 전문가이신 의료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방역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항상 수권 세력으로서의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